텃밭에 심은 수박 순지르기는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. 해보시면 아주 좋아요. 오늘은 수박 순치기를 하는데요. 저도 수박 전문 농가는 아니고 텃밭에서 내 개인 먹거리로 십수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거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더라. 그런 방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텃밭님들 그 수박 순치기 참고하셔가지고 금년에도 텃밭에서 맛있는 수박 수확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. 제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. 그러시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더 좋은 것 있으면은 또 보시고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그 수박 순치기는 자기가 심은 그 장소의 넓이랄지 키우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. 우리 그 전문 농가에서는 수박 줄기를 두 개만 남겨가지고 22번째 정도 마디에서 수박을 착과시켜가지고 아주 크게 키우거든요. 근데 우리 텃밭에서는 전문 농가에서 하듯이 그렇게 막 엄청 크게 키워가지고 뭐 판매할 것 아니고 좀 먹기 좋게 적당하게 키워가지고 수확하면 되니까요. 전문 농가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. 저 같은 경우는 줄기를 한 4개를 유인을 합니다. 아들 줄기를. 그래가지고 한 중간 정도 크기를 해가지고 한 4통을 수확을 해요. 그래야 그 집에서 먹기가 좋더라고요. 수박을 너무 크게 키우면은 그냥 먹고 남고 또 그 레벨을 쌓아서 냉장고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키웁니다. 수박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6마디 정도, 또 7마디 정도에서 어미 줄기를 잘라주거든요. 수박은 아들 줄기에 달립니다. 아들 줄기 8, 9번째 마디에 하나 달리고, 4, 5마디, 그리고 2마디, 이 무렵 그 앞뒤로 그 정도 마디에서 달리는데요. 저는 수박 순치기를 할 때 처음에 하나는 8마디에 달리게, 두 번째 나머지는 14마디 정도에 달리게 해요. 왜냐하면은 먼저 달린 거 좀 먼저 따먹고 또 나중에 달린 거 따먹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수박은 여기 밑에 아래에 있는 아들 줄기들은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저는 6마디에서 순을 지를 겁니다. 지금 아들 줄기가 하나, 두 개 남았거든요. 세 개, 네 개 정도 받고 나중에 안 좋으면은 위에서 받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잘라버릴 거예요. 아들 줄기 네 개를 받기 위해 6마디에서 어미 줄기를 잘랐는데요. 아들 줄기를 받아가지고 이 위쪽으로 망으로 유인을 할 겁니다. 이 아래쪽에서 나온 것은 약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은 제거를 해주세요. 제거를 해버리시고 지금 이제 좀 건강하게 나온 민원을 받으셔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저는 7마디에서 순을 지를 겁니다. 그래가지고 아들 주기가 나오면은 유인을 할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밑에 작은 야간 것은 한 2개 정도, 3개 정도 이렇게 잘라버리세요. 잘라버리시고 지금 이 처음에 피는 꽃도 따주세요. 지금 여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두 개 나왔잖아요. 여기서 한 두 개 정도만 더 받을 겁니다. 보통 보면 아래지를 따버리고 위에를 받는데요. 저는 보면은 밑에 쪽이 또 세력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밑에 줄기를 남겨놓고요. 여기 정도를 잘라가지고 줄기를 유인을 할 겁니다. 요것도 밑에 약한 줄기는 제거를 해버리시고요. 이 꽃도 제거를 해주세요. 아직은 꽃이 피면은 체력이 안 좋습니다. 그리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6마디, 7마디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수박들이 양배추에 체력에 눌려가지고 이쪽으로 다 도망가서 크는데요. 아래쪽에 달리는 이 아들 줄기는 제거를 해 주시고요.
그리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마디에서 잘라가지고 밑에서 수박순을 받을 거예요. 그 야들줄기를 잘 유인해가지고 이제 키우시면은 아들줄기에서 수박이 달리겠습니다. 또 일반 수박인데요. 이 밑에 약한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? 잘라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마디까지 쳐놓고 이거 이 사이에서 나온 걸 받을 겁니다.